여기 fx를 확대를 했는데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세요니까 한칸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간단한 질문. 여기서까지 한칸 적분하면 얘는 양수지. 얘는 최소값하고는 상관이 없네. 여기 적분하면 한칸 적분하면 음수겠지.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적분했을 때의 적분 값이랑 여기서 요까지 적분했을 때 적분 값이랑 누가 더 작을까?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왜? 적분인데. 왜 1번? 그럼 fx가 만약에 얘가 x축인데 fx 이렇게 있어. 여기 적분하는 거랑 여기 적분하는 거랑 누가 더 작아? 밑에 거 작지. 그럼 여기서 1번하고 2번 적분 값은 누가 더 작을까? 왜 2번이 작다 생각할까? 그래프가 더 낮게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 1만큼 적분할 건데 한칸 적분할 거 아니야. 한칸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을 하면 가장 작을 수 있을까? 제일 낮은, 제일 아래 낮은 이 점이 내가 1만큼 적분을 할 건데 그 1만큼 적분하는 거에 정확하게 중간에 오면 제일 작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이 어디 있지? 여기 x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여기 여기까지 길이가 1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간에 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3. 그럼 이 fx에서는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는 것이 최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x에 뭐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되죠. 그 말인즉슨 최소값은 제2라고 말할 수 있겠다.